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우리 또 마을에 와 있는데 지난번에 이쪽 사당 결국 못 열었어요.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일단 리토 마을로 다시 가보죠. 저기 활성화가 되는 거 보면은 뭐지? 신숙회 진행 안 하고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니고 한 칸 아래였나요? 이 아줌마가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이쪽 아닌가? 어라? 어디더라? 이쪽은 마곡간이 보이니까 이쪽인데? 저기네요. 저녁에 다시 대화를 나눠보면 조금 달라지려나? 저녁으로 한번 넘겨보죠. 아, 너무 귀찮네. 그냥 모닥불 하나 반대고. 근데 또 저 아줌마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지. 불쏘시개가 여기 있다. 그니에 이거. 밤까지 한번 넘겨보자. 저 보면 예전에 했을 텐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여기 아니고 여긴 다친 아저씨가 있고 이럴 거면 그냥 내려가서 할 걸 그랬나. 이분은 아니었고 아까 이름이 베라였던 것 같아요. 여기 아닌데?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야! 오! 여긴 여고 아니고 어디까지 내려온 거야? 여관이었구나. 쓸데없는 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올라가면 이거 족장님 집인 것 같은데 이쪽이구나. 바로 옆집이었네. 신경 쓰지 말라. 이 아줌마 아닌데 베라 아줌마 어디 갔나요?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이쪽 집 왜 비어있지? 이렇게 되면 애매한데. 너무 빨리 왔나? 켜졌다. 지금 활이 너무 좋은 거라, 화살도 너무 좋은 거라, 불의 화살로 한번 쏴보자. 응? 이번엔 속성 화살을 한번 써본 건데. 답이었나 보네요. 뭐 아무튼 열렸으니까. 열렸으니까 뭐 포인트 찍으러 가겠습니다. 뒤쪽에 상자가 있었네. 보리다 노예 사당이고요. 쓰지도 않는 멋있기만 한 대검들. 내친 김에. 그때 다 버리고 부서지면서. 안 죽나요? 먹을 게 없네. 일단 화살은 바꿔놔야죠. 죽었나? 별로였네요. 어쩐지 별로 안 세다 했어요. 자, 일단 여기는 끝났고, 여기는 힌트를 들어야지 되는 거라, 그 오형제가 순서대로 알려주는 게 있어서. 여기는 아예 레싱이 안 열리니까 못 가고. 거의 다 도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끝날 때 좀 세본다는 게 또 안 셌어요. 이쪽에 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맞나? 헷갈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일곱까지 셌고요.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여섯일곱, 서른여덟, 아홉, 40개, 41, 42. 아, 너무 많아요. 귀찮아요. 일단 세는 거 포기. 지도를 나중에 좀 갖고 와서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여기나 해볼까요? 생각해보니까 레이싱은 이쪽이고 여기는 아줌마가 누워있는 곳이라.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사막에 와 있고 옷을 갈아입을게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한번더 점프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 끝나버려서. 참고로 여기 메론 껍질인가 수박 껍질인가. 아,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겠죠? 호마애기 이벤트가 있어서 이쪽이 아니군. 그것도 신수 깨야지 나오는 거라. 신수 깨 진행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스위치가 어디야? 여기다. 저희 집 주인장한테 가면 캐를 줬던 것 같아요. 유적 입구까지 갖고 오라는 캐를 받았고요. 낮에 가자는데, 낮에 가면 더 빨리 녹는 거 아닌가? 일단 이쪽이었나? 화살을 좀 보충할게요. 나무화살. 지금 돈을 좀쓸 때가 있는데 계속 가지를 않고 있어서. 그런데 언제 가지? 귀찮아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온 김에 케이드의 활을 좀 보충할까 했는데 성능들이 다 괜찮아서. 제비의 활은 지금 전혀 안 쓰고 있어요.
이번에 두 개 나왔었나? 지난번에 폭탄으로 놀래키고 타는 방법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다시 시도해 줬고요. 일단 얼음 유적은 이쪽일 건데 여긴가? 아 여기 거예요. 유적 입구까지만이라도 데리고 오면 된다고 했으니까 빠르게 가보죠. 디젤 버스가 너무 많이 보이네요. 왔던 곳인가? 어, 너무 반대쪽인데. 어차피 뭔가 좀 싸다 했어. 몬스터가 꽤 많아가지고 그게 좀 힘듭니다. 신경 쓰이는 녀석들. 일단 요거구나. 요 옷이랑 그 다음에 모래에서 뛰기 좋게 이렇게 세트하죠. 아직 낮이라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들고 가더라? 이럴 때는 고고 물약 하나 먹고 가는 게 낫겠죠? 지금 6시라 좀 있으면 귀찮은 녀석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현저하게 작아지는 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늘로 가야 돼요. 이런 몬스터들이 득실득실하죠. 하지만 귀찮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습니다. 뭐 빨리만 걸으면 괜찮을 테니. 하긴 지난번에 전혀 도움이 안 됐던 얘도 있네요. 왜 더위를 안 느끼지? 블랙인가? 블랙이면 소용이 없을 텐데. 어, 느낌표 떴어요. 유적 입구가 여기였던 것 같은데. 어, 다 왔네요.
벗어버리고 추워질 테니까 얘나 입자. 핀 삭제하고요. 모래표범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뛰어서 가고 있습니다. 얍! 놀라라! 자, 목표는 이쪽이죠. 대충 이쯤에다가 재워주고 전기 몬스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 걸어다니네. 신수님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나? 신수한테 밟히는 건가? 앞에 있네. 신수 쫓아보기. 이거 벗어나야 돼. 죽을 것 같으니 이거 좀 깰까요? 아 그래도 죽네. 버려. 어 또 걸렸어. 저 그쪽 아니야. 얘한테 쓰려고 만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까워서 먹기가 좀. 과일 종골이나 하나 더 먹죠. 아이고 또 걸렸네. 관계 표시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붙여오는 건가? 오 짜증이네. 마을로 좀 다시 갔다 평범하게 돌아가자. 저게 원래 신수 쾌 진행하면 방어 유물이라고 해야 되나? 가면 가지고 시작할 텐데 신수 쾌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옷을 입어가지고 저 정도인 것 같아. 처음엔 직사였는데 이쪽은 나중에 신숙해 할 때 갈 곳이니까 별표 하나 찍어 놓죠.
21살이었나? 뭐 발 밑에 좀 몇 번 맞춰주고 움직이는 거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코스가 위험한데 또 번개 표시네요. 멀어져 가는 느낌? 일단 벗어났어요. 여기 어디야? 아, 이쪽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얘는 저 아래쪽으로 핑 눌러서 가서 그런가? 신수를 안 만나서 위험한지도 몰랐는데. 버스들 엄청 많네. 설마 저 안에 또 들어가는 건가? 사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갖다 줄 줄 알았는데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했을 줄이야. 헐, 거리가 엄청 먼데 뛰어가네요. 사막에 전사님은 대단하시구나. 자, 아무튼 미스회사당 도착했고요. 좀 시간이 약간 남은 관계로 지워되겠다. 랠리라고 아예 찍혔으니까. 이쪽인가?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드래고 나오는 데가 있을 텐데. 근데 오면서도 못 만나서.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진수가 저기 또 나타났네. 설마 일로 오진 않겠지? 설렁메론 얻었고 지금 여기 큰 바위 근처에 물드래곤이 있을 것 같아서 오긴 왔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번개 표시로 바뀌었어.
개치기 전에 소리 날 테니까. 소리 나면 그때 도망가죠. 뭐 드래곤 안 나오나? 폭탄 업그레이드 했더니 속도가 엄청 빨라졌네요. 드래곤이 나타나지 않으니 왜 왔지? 코로그가 걸렸다. 이런 데는 안 되나 보네요. 자, 일단 못 갈 것 같던 여기도 깼으니까, 정확하게는 포인트 열었으니까 지금 남은 데가 여기 남았어요. 형제 바위. 일단 순서는 뭐 공략 같은 거 좀 참고하면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동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